해당화하고 약간 딱딱한 것에서 말랑말랑해질 때 예, 그때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살짝 잠길 정도를 붓습니다. 자, 그리고 끓여주겠습니다. 잼용은 이제 거의 다 다듬었습니다. 자, 끓고 있습니다. 바글바글바글. 이제 이곳에다가 설탕을 넣고 좀 졸이면 되겠죠. 자, 설탕과 해당화의 양은 1:1 정도로 하는데 예, 집에서 하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덜 달게. 요즘 음식들이 너무 달잖아요. 그래서 1:1이 좀 안 되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병으로 한 병을 만들었습니다. 예,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입니다. 청겨자, 적겨자, 양상추, 다채, 예, 채소를 올리고, 자, 채소를 겨울 텃밭에서 기른 채소와 예, 해당화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형태가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배추. 양배추 괜찮네요. 양배추와 해당화가 맛있네. 다른 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요거는 다채하고 에, 겨자채. 뭐. 밤에 간식으로 최고인데. 잼하고는 완전히 과육이 깨진 잼하고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한 접시 딱 만들 때 힘들어서 그렇지. 해당화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체리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너무 색이 곱죠. 네, 여러 개가 달렸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가운데 것이 알이 굵고 예, 과즙이 많습니다. 예, 자, 가운데 것만 딱 굉장히 잘 익었어요. 크기도 굉장히 굵습니다. 약간 딱딱한 것에서 말랑말랑해질 때 예, 그때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예, 아주 굉장히 예쁘게 잘 익었습니다. 자, 버립니다.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잘 익은 해당화 열매입니다. 이렇게 다듬어서 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좀 다듬었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이거 다듬는 것도 좀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예, 다듬는 영상도 이야기에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은 씩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씨앗은 다듬어 보니까 익긴 익었는데 좀 너무 익은 것은 다듬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만져서 말랑말랑한 것은 잼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 단단한 과육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단단한 과육을 수확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잼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말랑말랑한 것은 맛은 좋은데 굉장히 다듬기가 좀 어렵네요. 먼저 자, 꼬투리를 잘라 주고요. 그 다음에 반을 잘라 줍니다. 벌려서 예, 씨앗이 이렇게 가득 들었습니다. 씨앗이 티스푼이나 이런 수저로도 예, 이렇게 긁어내면 됩니다. 예, 깨끗하게 이렇게 반쪽이 나옵니다. 반쪽 완전히 익은 거, 그러니까 홍시처럼 익은 거는 굉장히 힘들고요. 과육이 익긴 익었을 때 좀 단단한 것, 예, 단단한 것을 해야 다듬기가 좋지. 너무 익은 것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예, 굉장히 다듬기가 힘들고 과육이 다 빠져나갑니다. 자, 약간 말랑말랑한 걸 해볼게요. 이 맛은 좋아요. 예, 홍시가 약간 새콤한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정도로 예, 맛은 좋은 편인데. 자, 다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에도 많이 묻고 예, 굉장히 다듬기가 좀 힘들어져요. 예, 과육이 거의 다 빠져나와 버려요.
씨앗하고 같이. 예, 그래서 거의 진짜 말 그대로 껍질만 남는 지경이 되거든요. 형태도 많이 일그러져서 망가지고, 그 다음에 뭐 손이나 이런 곳에 많이 묻기도 하고요. 자, 이게 거의 다 이렇게 묻어나옵니다. 수저에 거의 다 묻어나고, 예, 거의 남는 게 별로 없어요.